정화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고요. 비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특별히 67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인 66년경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곧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의 정체성,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자신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부르심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렸던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심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부분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떨어뜨려 주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한 이유가 뭐냐. 물론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5절 끝에 보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어서 교회를 든든히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어떤 자격, 어떤 품성,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직분자의 성품, 인성,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요. 내용을 보면 특별히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첫 번째 보낸 내용으로서 자신의 사도됨 그리고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목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서를 전할 때마다 모든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사도됨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의식이 없다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목적론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와 목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